된바 없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계시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은 안 됐죠. 근데 검토는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 그러면은 이 팀이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그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데가 다 없군요. 그러면은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국민들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은데 장관께서는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그거는 뭐 저희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쨌든 뭐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 가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 파병일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 파병이나 현지 조사단 같은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낸 바가 그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비경주 파트 질의할 때 하고. 저희가 볼 때는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될 때 국회를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더라고요. 총리님, 트럼프 이제 정부가 사실상 이제 돌아왔어, 그죠? 네. 예. 그 전에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한미 그 대미 무역이 상당히 뭐 흑자는 났지만 좀 어려웠어요. 그 기억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큰데요.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또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총리님 보실 때 주변에 경제가 좋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회복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는 분명히 극복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이 최상의 컨디션이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생에 아직 자, 없고 총님,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하고 이 시간이 얼마 안 나서 견해가 많이 다른데요. 피부 경제 국민들은 제가 봐 경제 좋다는 사람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결손 작년, 금년에 거의 90조.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 실질 성장률도, 보시면은 지금 떨어져 있고요. 세수결손이 90조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너무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십니까? 당연히 걱정하죠. 우리의 민생을 걱정하고 소상공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세수결손을 걱정하는데요. 소득세 1조 8천억, 상속 증여세 1조 1천억,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이제 결손이 되고 항목별로 보면 이게 또다시 세수 부족을 가져올 걸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런 경제에 일종의 다운사이드가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세계의 지정학적 변동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7시 반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위 F4라고 하는 거시 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하고 협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국회와 소통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여러 가지 질문과 의혹 있는 거 따로 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 군의갑의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